코로나19로 여행을 가지 못해 답답한 주민을 위해 고양시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1,000개의 마을 꿈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현장에 권용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초고층 아파트들이 밀집한 고양시 일산 서구의 덕이지구. 5월에 초록물결 가득한 단지 내 공원에 아이들도 어른들도 연신 사진 찍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드신 주민분들이 멀리 가지 않아도 여행을 온 것처럼 뒷마당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진 스팟을 만들면서 너 나가 아닌 우리로서 아파트 주민으로 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그런 행사를 기획을 했습니다. 평소 찾는 사람 뜸하던 빈터에 작은 꽃밭을 꾸미고 벤치를 놓았습니다. 색색의 바람개비에는 주민들의 바람과 희망을 담아봅니다. 희망은 같이 모으면 실현이 됩니다. 우리 마을 공동체에서 희망을 담아서 앞으로 같이 나가려고 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은 이루어지고 더욱 살기 좋은 덕이동 마을이 될 것 같습니다. 소박한 꽃밭에 놓인 벤치와 함께 희망을 담은 바람개비 정원이 만들어지면서 마을에는 전에 없던 활기가 넘칩니다. 코로나19로 바깥 활동이 여의치 않았던 장애인 가족에게는 집 앞에서 편히 즐기는 봄나들이 기회가 무척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밖으로 도는 게 사실상 여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좋은 취지로 이번에 가까운 데서 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참여하게 됐어요. 고양시 자치운동 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마을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고 마을살이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1,000개의 마을 꿈 프로젝트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수년간 단계를 거치며 규모와 범위를 확대 지원해 줌으로써 마을 공동체가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 나의 참여는 어느새 보람과 즐거움으로 되돌아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가 뭐 준비한 행사에 참여하셔서 이렇게 좀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거 보니까 좀 보람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1,000개의 마을 꿈 프로젝트는 이웃 간의 웃음소리와 함께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바람개비 2,000만 원 화이팅! 복지TV 경기방송 권용찬입니다.